스타트. 자, 안녕하세요. 요거 바디 우리 드리프트 차 테스트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찍는 거 배터리가 없어서 4분밖에 없어요. 한 방에 끝내야 돼요. 이제 4분 남았다네요. 아이고 씨. 차 JXR 차입니다. 이번에 공동구매 얼마 전에 한 거죠. 기본 상태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기본 상태에서 타이어 넣고 바디 넣고 차체밖에 없어요. 타이어 넣고 바디 넣고 그다음 뭐 모터 변속기 기자재 넣고 굴리는 겁니다. 모터 변속기는 성지껏 썼고요. 모터는 지금 10.5톤 기본 아무거나 그냥 굴러다니면서 썼습니다. 타이어는 요 아레나 타이어였나? 휠은 HPI 휠이고요. 그냥 기본 휠이요. 타이어는 아레나 요거는 사람 거 미디움. 그리고 바디 넣어서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썼어요. 자, 조정 기능은 따로 포켓이고요. 자, 세팅 종목은 하나도 안 꺾고 있습니다. 그냥 타이어 꺾고 기자재 넣고 바로 돌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괜찮게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드리프트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 처음이에요. 근데 신경을 못 썼는데 생각보다 좋은 일이 무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게 좋은 점이 완성품이어서 세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세팅할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편해요. 이렇게 하다가 뭐 많이 들으면 세팅하면 되겠죠. 차량 옵션은 일단은 차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활출구하고 일단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뭐 95나 뭐 활출구하고 뭐 소화된다 출구가 있는데 제가 직접 안 해봤고요. 뭐 차가 빠져야지 뭐 하는 거 맞습니다. 드리프트 차가 부품 수급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드리프트 차가 뭐 빠져야지 뭐 부품 수급을 하든지 말든지 뭐 부서지면은 뭐 실차 박스 많으니까 그거 빼드려요. 뭐 아직까지 뭐 부서진 차는 뭐가 없어요. 부서졌으면 내가 지금 드릴 텐데 일단 부품 차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소통이 약하신 분들이 공간 좋아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모아가지고 한번 쭉 한번 보여봐. 전체적으로 이렇게 놀아보세요. 색깔을 놓고 이렇게 좀 찍어봐.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보는 거 같아요. 주말인데 그래요. 지금 일요일 새벽입니다. 일요일 아침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LED 켜고 이렇게 됐고요. 뭐 아니면 이거 전체적으로 방송 후기를 지금 테스트 내용으로 내가 알리고 1분 남았습니다. 자, 방에 가서 제대로 돌려볼까요? 타이어 마음에 들어 이거 왠지 이상하네요. 다음에 나비 타이어 써야지. 와, 카메라 세팅이 되게 세팅이 됐다만 대충기라 씁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 다음에 손 깔아놓고 경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봐야겠습니다. 내 돌기 한번 볼까? 끝까지 돌려보자 한번. 남아있는 거 한번. 예쁜 여자 아가씨 한번 타이어 놓고 돌려야 되는데. 아, 우리 아가씨 있는데, 이제 다음에 볼때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상형의 JX 한번 드리프트 간단하게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뽀짝뽀짝 끌리네요.